사면 변동. 본격적인 클로즈드 서클 추리 장르로 클로즈드 서클이란 외부와 고립된 한정된 공간에서 살인이 벌어지는 구조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의 공간 배경은 병동이다. 추리 스릴러 장르에서 마지막에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있듯이 이 책에서도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모든 인물을 의심하며 읽게 된다. 간략한 줄거리를 살펴보면 종합병원의 외과의사인 하야미즈 슈고는 가끔 선배의 부탁으로 다도코로 요양병원의 당직을 서기도 하며 넉넉하게 알바를 하곤 한다. 사건 당일은 목요일로 선배가 급하게 당직을 서달라고 부탁하여 주차장에서 담배를 한 개비 피우고 병원에 들어가서는 당직을 서는 방에서 TV를 켜놓고 잠깐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탕 하고 큰 소리가 나서 정신을 차리니 당직 간호사들이 급하게 그를 호출한다. 호출한 곳으로 달려가 보니 한 여자가 복부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고 그 옆에 피에로 마스크를 쓴 남자가 총을 들고 간호사들을 협박하고 있다. 어서 여자의 상처를 치료해서 죽지 않게 만들라는 것이다. 잘못해서 여자가 죽으면 의사와 간호사를 모두 죽이겠다며 협박을 해서 슈고는 총에 맞은 그 여자에게 수술을 진행하고 큰 부상이 아니어서 무사히 그녀는 수술을 받고 침대에서 쉬도록 둔다. 이 소란한 틈을 타고 병원장 다도코로가 골프채로 괴한에게 공격을 가하려 했으나 바로 발각되어 병원장은 다리에 총상을 입는다. 비에로 가면은 이들을 탈출하지 못하도록 1층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2층으로 올려보낸 후 유일한 통로를 막아서 이들이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없도록 만든 후 아침까지 병원에서 지낼 거라고 한다. 병원에 무엇인가를 숨기려는 병원장을 비에로 가면에게 돈을 줄 테니 빨리 병원을 나가달라는 부탁을 받고 새벽 5시까지만 있다가 가기로 한다. 한편 비에로 가면에게 총을 맞은 여자는 마남이라는 젊은 여성으로 그녀의 미모에 슈고는 마음을 빼앗긴다. 그리고 간호사와 병원장 그리고 슈고와 마남이는 병원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중 한 남자의 신음 소리를 듣게 된다. 슈고와 마나미가 그 남자를 발견했을 때 그 남자는 복부의 수술실을 누군가가 고의로 끊어놓아서 절개 부위가 벌어진 상태로 피를 흘리며 나타난 것이다. 이 남자를 간호사와 병원장이 급히 수습하고 슈고와 마나미는 그 남자가 당일 수술을 위해 개복되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 병원에 감춰진 한 공간에 신부전 환자가 입원된 사실을 알게 되고 이 병원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환자로부터 신장을 불법으로 적출하여 부자인 신부전증 환자들에게 불법 이식 수술을 하여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병원장을 추궁하자 병원장은 슈고에게 비밀을 유지해줄 것을 부탁하며 앞으로 함께 이 사업을 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자 슈고는 따지던 종전의 태도를 바꾸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러자 그를 의지하던 마나미는 그 이후로는 슈고를 외면하게 된다. 한편 비에로는 병원장의 금고를 뒤지고 원하는 어떤 것을 찾지 못했는지 병원장에게 중요한 것을 가져오라며 크게 화를 낸다. 그러나 통신도 두절돼도 인질범에게 감금된 상태여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5시가 다가온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신고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병원 주변을 경찰이 포위하게 되고 경찰은 안에 있는 범인과 협상을 시도한다. 그러나 범인은 직접 협상은 불리하다며 슈고에게 전화기를 건네며 협상을 중간에서 진행하라고 지시를 한다. 슈고는 비에로가 원하는 것이 불법 장기 적출과 이식 수술을 받은 자들의 명단임을 간파하고 병원장이 숨겨놓은 장부를 꺼내도록 계책을 세운다. 계획대로 병원장은 그 장부를 꺼내오고 갑자기 슈고는 전기 충격을 받고 쓰러져 깨어보니 다른 병원에서 눈을 뜬다. 그리고 사건이 이미 수습되어 그에게 경찰은 그 병원에 인질로 있던 사람들과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사망자나 생존자의 명단에 누군가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비에롤 조정한 실제 범인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당직을 바꿔달라고 요청한 선배가 남은 목표임을 깨닫고 그를 구하기 위해 그가 있은 병원으로 급하게 찾아갔으나 이미 그 선배는 칼에 찔려 죽음을 맞은 후였다. 그는 그곳에서 나오면서 자신을 부르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확인한다. 그 사람이 실제 범인이지만 그는 쫓아가지 않고 그 사람을 그냥 보내주며 이야기는 끝이 난다.
한밤중에 총을 들고 얼굴에는 삐에로 마스크를 쓰고 병원에 침입한 의문의 남자와 병원 관계자들의 심리전과 마지막 반전이 있다. 뻔한 스토리 같지만 재미있게 몰입해서 볼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